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일, 또 오늘 특별히 또 부활절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능히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침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만발하고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바 사망 권세 깨고 승리가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주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뒤분 바라보시면서 이미 승리하신 자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승리하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죽음도 이기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주일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준비된 부활을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죄와 허물, 약함 때문에 찔리고 찢기고 죽으신 주님, 그러나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이 기쁜 부활절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함께 계신 줄 믿고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위선이 가득하고 좁은 문은 피하고 넓은 길을 택하였으며 어둠을 사랑하고 불의한 길에 나서기를 먼저 했으며 진리 아닌 것에 현혹되어 생명이 아닌 세속가치에 매달렸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께서 전하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평강을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몇 번이고 물어보아도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근심 없이 부끄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 가난한 자들, 근심과 염려에 쌓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는 성도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거두신 주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튼튼하여지고 빈궁한 자가 부해지며 근심과 염려에 쌓인 자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흑암에 묻혀있던 이 자그마한 땅 한반도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으로 우리 민족은 흑암을 떨치고 일어섰으며 국가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 이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주심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선택받은 윤석열 새 대통령 주위에 많은 선한 양심의 협력자들을
세워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있는 일꾼들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위에 가득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미래사의 영적 도전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생명경외와 창조질서의 보존에 솔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노스팀 시온 찬양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부르는 찬양대와 함께 들으며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 승리의 기쁨, 부활 승리의 능력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Thank you.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에서 동행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십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러시아 침공이 하루속히 중단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기쁨으로 송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과 일상의 삶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에 아버지는 소망하고 또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로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는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본당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기쁨과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비추십니다. 라고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예, 당신을 예, 비추십니다.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예, 격려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지체들 향해 박수로 함께 격려 보내주시고요. 네. 특별히 오늘 윈드 오케스트라가 2년 만에 처음 쓰셨습니다.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나요? 예, 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팀과 또 우리 부활절 특별한 귀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찬양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그 윈드 오케스트라가 쓴 이 마스크는요, 악기 부는 분들을 위해 또 개발된 마스크예요. 예, 여러분 시중에서 못 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계적 명화를 전시한 어떤 미술관이나 또 아주 진귀한 유물을 전시한 박물관을 갈 때 아주 중요한 어떤 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혼자 다니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감동을 못 받다가 이런 미술관에서 여러분 이제 가이드라고 하죠. 도슨트라고 하는데요. 이 도슨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여러분 작품을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떤 유명한 유물 앞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도슨트가 찾아보니까 라틴어의 도케레, 가르치다에서 유래한 그런 말이더라고요. 즉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이 도슨트와 동행만 하면 기쁨과 감동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동행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냐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 우리 육체에도 아름답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날 우리의 주름살 쫙 펴지고 김이 사라지고 예, 그렇게 아름답게 신령한 몸, 무엇보다도 죄 지을지 못하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죠. 자, 그러나 그 부활의 날을 경험하기 전 바로 이 시간 2022년도 대한민국 한복판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열망하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에서 동행하기를 주님은 열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여러분 제자들이 일곱 명이나 나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갔을 때 주님 떠나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런데 그러한 처절한 그 현장, 생업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때의 제자들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뭐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획득하여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성경에 기록도 했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아침까지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밥을 먹이신 사건. 예. 즉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상의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죠. 또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참 아까운 양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낙심한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에서도 동행하셨죠. 제자들은 몰라봤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동행을 몰라보아도 관계없이 그들과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무려 한 10km 정도를 걸어가셨는데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목동까지 걸어간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현장들의 공통점은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집에서, 길거리에서, 생업 현장에서. 자, 이제 우리 2022년 4월 17일 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부활의 감격을 담아 감격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계셔야 돼요. 나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리라. 내 자녀 양육하는 현장에서,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어떠한 현장이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믹담인데요. 이 믹담이란 뭔가 고통 중에 주님이 자신을 건져주심을 영원히 기록에 남기는 그러한
시인데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노래한 대표적 부활시 중에 하나입니다. 훗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즐겨 인용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미리 본 거로, 자, 시편 16편에서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면서 16편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리둠이 되지 않고, 자, 음부란 죽은 자가 가는 곳, 지옥을 뜻하죠. 그리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시편 16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그리고는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기록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생하게 살았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질문을 본문에 던져보도록 합시다. 자,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려면 첫 번째, 주님을 앞에 모시는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을 앞에 모시어라. 시작. 주님을 앞에 모시어라. 8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자,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아주 일찍이 그리스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 역본을 주로 인용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약간 더 강조가 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배웠으며, 예, 내 앞에 모심이여, 또 항상 주님을 배웠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자는 이러한 고백들을 즐겨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요. 그 다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른 걸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즉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마지막 고백,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억만금을 가진다 한들 주님이 안 계시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저는 행복한 자입니다. 자,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저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읽다가 찔림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는 언제나 아무 때나도 주님만을 모셨거든요. 예, 항상 주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라.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얼굴을 언제 구하라고요? 항상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일상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화면 가득히 주님만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또 형통할 때에든 아니면 힘들 때에든,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든 아니면 자녀들이 속 썩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주님만을 여러분 앞에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항상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한편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신다고 말하지 못하는 누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랑방 나눔지에 보시면 언제 주님을 찾지를 않는지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라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는 성도가 주님을 앞에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괴로움.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뭘 더한다고요? 괴로움이 더해진대요. 괴로움이 증가된대요. 그래서 다윗은 결단하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자, 이 전제란 포도주를 주로 붓는 제사 방식인데요. 피의 전제는 사실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 짐승을 바쳐서 뿌릴 뿐이지 전제로 하지 않거든요. 이건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입니다. 무언가를 거에게 희생해서, 소든 양이든 희생해서 드리는 방식, 또 내 입술로 그 우상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노라고 다윗은 결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4절의 앞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는 다른 이에게 급하게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이에게, 다른 이를 뒤를 따라 퇴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무언가에 쫓아가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막 분주하게 다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한들 열매를 못 거두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어떤 무언가 거액을 투자한다 한들 내 마음에 남는 건 괴로움밖에 남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런 행복이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만을 구함을 통해서 받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아무리 일이 하늘과 같이 많고 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또 무언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기 위하여 엎드려 하나님만을 구하는가. 만약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분주해서 저 사람 이 사람 전화하고 무언가 노력하고 땀방울 흘리고 밤새더라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괴로움만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 구절은 10년 전 우리 공동체 부임을 앞두고 주님이 제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에 있었을 때 그때 저희 교회 담임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주님 앞에 말씀을 구했죠.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경철아 넌 말이야 나를 네 앞에 모셔. 내 앞에 모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 주님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화려한 말씀을 주십시오. 화려한 말씀. 그거 들고 한국 가게.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똑같이 말씀 주셨어요. 경철아 다른 거 구하지 마. 나를 네 앞에 모셔. 나를 네 앞에 모셔. 자 그러고 보니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지 않았던 무수하게 많은 분주함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많이 분주했고 또 많이 제가 많이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든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지혜와 기쁨과 주님의 속도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가 제 익숙한 삶이 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몇 개월이 걸렸어요. 예,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고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주신 지혜와 평강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술을 훈련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어요. 자,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똑같이 예, 이제 과목은 달라지지만 어떤 순간에서든 너가 나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느냐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예를 들어 지난 주일 또 이번 한 주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이제 주일날 기쁨으로 네 번 설교하고 청년부까지요. 제가 하루 쉬었다가 섬기니까 더 이렇게 감격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특새 준비하다가 죽전에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전국 기도회를 함께 성도들과 참여했고 다시 교회 돌아와서 특새 준비하고
또 월요일 날 또 우리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성도가 있어서 함께 장례 위로비를 섬기고 다시 교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화요일 날에는 101회 서울로의 정기회가 있어서 이제 서기 마지막 사역이었는데요. 사실은 중간에 회무 처리에 까다로운 게 하나 있어갖고 그걸 제가 잘 가이드해야 전체 회원들이 쉽게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참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파워포인트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또 특세 준비하고 참고로 4년 동안 이제 노예 임원하고 이제 제대했거든 이번에. 그래서 꼭 4년간 하사관 제대한 기분입니다. 하사관 제대한 기분인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경철아, 네 앞에 일이 많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 나를 모시고 살고 있냐? 주님만을 구하며 살고 있니?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님만으로 꽉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제 마음이 막 너무 분주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 설교 한 줄도 못 써내려가요. 저 학교 다닐 때 IQ 꽤 높게 나왔는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IQ도 절반 아니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어쩔 땐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특세도 섬기고 또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형벌을 함께 다루면서 한 주간 다 지나고 나서 어제 함께 가족 예배 드렸을 때에 감격이 있었어요. 어떤 감격이냐면 아 이번 주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앞에 모심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려면 주님 옆에서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옆에서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8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분명 주님을 내 앞에 모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다가 오른쪽에 계실까요? 간단하죠? 주님이 나랑 걸으시려고요. 함께 걸으시려고요. 자, 오른편은 보통 성경을 쭉 찾아보면 어떤 나의 힘, 나의 명예, 어떤 영광을 뜻해요. 주님이 오른편으로 가셨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명예가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는구나 라는 묵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랑 신부가 보시면 자 신부가 있으면 신랑은 어느 편에 쓰게 됩니까? 어느 쪽에서요? 까먹으셨죠. 예, 요즘 사실 잘 지키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신부 오른편에서요. 왜요? 첫 번째로 신랑의 심장에 제일 가까운 곳에 둔 거예요. 신부를. 그렇죠? 여러분 심장이 왼쪽에 있죠. 내 심장 가까운 곳에 신부를. 그 다음 이제 남은 한 손으로 뭐 하냐? 오른손으로 뭔가 위험함이 있을 때 방패로 막아주고요. 신부를. 그리고 뭔가 공격할 일 있을 때 칼로 신랑이 휘두릅니다. 이러한 이미지. 그럼 결국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당연히 나는 요동하지 않죠.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요. 전쟁의 한복판 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과만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들과 동행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요. 주님과 동행하려는 자들은 성도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직 왕도 안 되었고 또 예루살렘 한 평도 아직 얻지 못했을 때, 그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에도 다윗은 주님 한 분만 앞에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어느 날, 때로는 살기 위해 미친 척 대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니며 도움도 구하려고 애쓰게 됐던 그가 어느 날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그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절 보시면 환난당한 자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그리고 숫자가 400명가량 또 훗날 600명으로도 늘어나게 되죠. 자 보세요. 다윗은 아직 왕도 아니었고 다윗에게는 아직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자, 그 성도들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피신 다녔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울왕을 용서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 다윗 입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어느덧 성도들과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더 동행하려면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더 아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 우리가 1절부터 읽다 보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이 제 복입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다는 구절이 나와요. 왜 갑자기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게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질문을 떠올리게 되고 연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내 다윗의 생애를 보고 해답을 얻어요. 무엇입니까? 아, 주님과 동행하려 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성경의 원칙이 이거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보이는 성도 사랑함을 통해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열심히 동행하고 싶을 때 주님 언제나 말씀하세요. 너 나와 동행하고 싶니? 그럼 내가 핏값으로 산 내 성도들을 아껴주려무나. 그들을 아끼는 것이 곧 나와 동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묵상의 능력학교가 이제 종강을 했는데요. 이번 주 과제물은 시편 16편 말씀이었어요.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중에 각자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출한 과제물들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자, 성도들의 관찰한 거, 또 느낀 점, 또 연구와 묵상한 거, 또 결단과 적용했던 것들이 이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예, 격려하고 싶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다 만점이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각자 따로 시편 16편을 큐티했지만 우리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기심을 믿습니다. 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16편에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고백, 주님만이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을 향해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땅에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저는 이 구절을 우리 성도들에게 헌사로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괜히 화가 난다, 잠깐 옆 사람 얼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잠깐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예, 이제 뭐 눈만 봐도 알죠, 마스크 껴도. 자, 보시면서 너무 존귀하게 생각된다, 너무 즐겁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얼굴 한번 보세요. 옆사람 보셔서 보신데 얼굴 봤는데 괜히 화가 난다, 얼굴 봤는데 괜히 막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주님과 동행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 때 가장 먼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고백,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주님 앞에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존귀하게 여겨지고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려면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시작.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라. 자, 맨 처음엔 주님을 앞에 모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오른편에, 마지막엔 주님의 뒤를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음 넘어까지, 혹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도 주님의 뒤를 끝까지, 또 내가 생각하는 파국을 혹시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지금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 죽음 너머의 생명, 그리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죠. 왜 노래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10절의 체험이었죠.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 이니이다. 아멘. 자,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월이란 히브리 말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근데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또 주의 거룩한 자,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이고 2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로 멸망시키지 않도록,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시고 나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 극한 즐거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마침내 인류 최악의 난적이었던, 그리고 어떠한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고 하는 죽음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고 부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그날, 그 새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눌려 퍼졌을 기쁨의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신만 부활해서가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처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음 넘어까지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딸지라도 끝까지 주님 뒤만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아픔 중에서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여러 어떤 가족들의 질병, 또 죽음을 연상시키는 재정적인 어떤 환난 등이 있겠죠. 특별히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 땅에서 사별하는 여러분 아픔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때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예. 자, 이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더불어 금슬 좋기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스라에 하나님이 11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11명. 네, 그 11명 모두 다 경건한 자들로 양육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누가 방문객이 저 가정을 방문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분위기를 바라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선교지에서 인디언 선교 사역에 힘쓸 때였어요. 이 목사님은 먼저 어느 학교에 총장으로 부름받았기에 먼저 뉴욕으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후유증으로 중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죽어가는 그 마당 속에 아직 사모님은 오시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때 자신을 지키는 돌봐주는 딸에게 이러한 편지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곧 떠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토록 오래 지속되어 온 남다른 연합이 내가 믿기로는 영적인 것이었기에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주렴. 또한 그렇게 큰 시련 가운데서 아내가 기운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이제 아버지 없는 아이들로 남게 되었지만 이것이 너희 모두가 한 분 아버지를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분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란다. 그리고는 온화하고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이런 마음 아픈 사별,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마음 아픈 사별을 겪은 이들 성도들 있죠.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그 아픔은 남아있어요.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 아픔을 견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견디냐? 바로 재회의 소망. 그날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 먼저 천국에 가서 잠잔 우리 성도들을 그날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다시 영광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회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아픔을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이처럼 죽음을 이긴 자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누가 죽음 넘어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 분이 있단 말입니까?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 유일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에 모시고 동행하고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예수로 충만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가사를 묵상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명인 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난 예수로 충만하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외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 앞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나이다.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여이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님 옆에 계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든 낙망하든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으시며 언제나 엎드려 주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또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붙여놓은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연상하는 수많은 많은 시련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버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응답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한 조차도 없이 인도하시고 맨나이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 성도들님은 가득히 기쁨과 영광을 넘치도록 누린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도할 때에 동행하는 자들은 성도들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사람방 지체들 존귀하게 여긴다는 고백, 또 우리의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고백들, 특별히 이번 주에 4월 20일 장애인 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동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 지체를 장애를 앓고 계신 우리 지체들 부활의 날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믿고 그러나 장애를 겪음에도 지금 자유함을 누림을 선포하면서 우리 그들을 존귀하게 동행히 여기는 고백도 하십시오. 우리 병상에 계신 우리 지체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여이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때에 땅에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 또 아버지 저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또 다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 아버지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동행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시체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사들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격려하며 특별히 아버지 같이 교회를 아버지 문턱으로 여기는 우리 장인 앓고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복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애들을 우리 가운데 지혜들을 주여 더하여 주시고 병상 있는 지체들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의 경제적 환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 하나이다.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나이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겠나이다. 우리 주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붙쫓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 곤핍에 있는 지체들 언제나 주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일터에서 만선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서로를 존경하며 아껴주는 부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성도님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절 감사비를 드리고 있고요. 부활의 은혜를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 주에라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드려주십시오. 그럼 나가시다 보면 VIP로 한 전교인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하나는 그대에게 선물하시면서 부활을 전해주십시오. 우리 42일 사랑방 개강은 지났는데요. 우리 섬김 마을장들의 섬김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코인원의 언약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방원 상호 간에 어려움을 경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들의 돈거래 그리고 개모임 다단계 등은 일체 하지 않기로 언약합니다. 아멘. 아셨죠? 지키시고요. 그래도 경제적 힘든 지체 어떡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물질을 나눠주세요. 반찬을 나눠 반찬 나눠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나 실질적 물질적 필요는 지역 장로님들과 상의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 환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만나 기금을 절개연금이든 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은 성도들한테 필요할 텐데 의외로 적게 쓰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용하도록 하시고 또 상환하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사랑의 만나를 그리고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사랑방 태신자 작정 부활의 기쁨 새 생명 사랑으로 여러분 각 사랑방에서 이번 주에 기도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전달되시면은 태신자 작정하셨다가 뿌리 사랑방에 제출하시고 각 지역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새 생명 축제는 11월 마지막 주에 있고요. 아주 귀한 강사를 여러분 오실 예정이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학습 입교 세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성경 읽어지네 구약 저녁에 시작됩니다. 12주간 우리 서울홍석의 전문 강사를 통해서 진행되고요. 역사적 관점으로 구약 전체의 맥을 꿰뚫을 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서울홍성 5기 아가 학교가 있습니다. 18개월에서 40개월 유아 혹은 엄마 함께 신청합니다. 모집 인원 5명입니다. 2022년 전반기 비전 장학금 잠시 후 이따가 1시쯤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서 9명 또 청년부 5명입니다. 여러분의 장학 헌금이 소중하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소총광호입니다. 사랑남산 70사랑방의 고 이해찬 성도 이영민 형제의 부친 되십니다.
고 예찬성도 30여 년간 투석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주 앞에 잘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신 귀한 우리 성도이십니다. 우리 이영민 형제 우리 옆자리에 와 있는데요. 유족들 같이 와 있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강단 꽃꽂이 어느 무명의 성도가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축복을 하고요. 또 어제 하루 온종일 성화팀이 아름답게 부활절 꽃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중요한 광고입니다. 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한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70%밖에 남았었는데 다음 주 일부터는 주일 예배 인원 제한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혹시 지금 뭐 격리나 질환 때문에 못 나오신 성도 말고 그런 분 없겠지만 나태하거나 게을러서 못 나오셨다 이제 회개하시고 전부 다 대면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도들의 숨결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일날 여러분 사랑방 섬김의 마을장 주일학교 교사들 잘 들어주십시오. 다 전화하셔서 혹시나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럼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대면 예배 이제 원칙이 돼버렸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독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랑방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가 됐습니다. 4월 25일부터는 실내 취식 제한도 해제가 돼버립니다. 이 말은 5월달부터는 혹시 코로나 전에 주일날 뭐 드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국수라고 예, 한번 젓가락을 떼면 예, 국물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정신없이 먹게 하는 예, 국수 등등 네, 물론 바로 주방팀 회복은 어려울 것 같지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순서에 맞추어서 분주하지 않게 차분하게 5월달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날 우리가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맞추어서 이 3부 예배는 전세대 예배를 함께 드릴 거예요. 뜻깊겠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 오후 예배, 2시 예배는요. 각 지역별로 믿음, 소망, 사랑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랑방 지역 가족 사랑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건 5월 달에 우리가 그동안 약 2년 2개월간 걸렸던 이 환란을 끝내버리고 우리 윈드 오케스트라고 오늘 환란이 끝났다는 서곡을 연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5월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할 길이 너아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남아친 후에 선한 싸움 남아진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할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 이동의 권산 유지 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사랑방 감사 헌금. 예,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님 장례 위로의 감사, 딸 이사의 감사, 또 위로 치료의 감사, 또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한 감사, 학교 복학의 감사, 섬김이 수고의 감사, 또 특세에 대한 감사, 군입대의 감사, 또 금식 기도 감사, 또 예, 글로리아 신학교 방글라데시의 건축 후원금으로 또 우리 한 성도가 목적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바치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때로 노병이어와 같고 과부의 두렵돈 같다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바치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향유급을 깨뜨리는 큰 희생을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희생과 비교해 아무것도 아니기에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헌신한 성도들의 손길,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많은 걸 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경제적 이유로 드릴 수 없어서 마음만 드린 성도들의 그 마음, 그러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주신 그 놀라운 자유함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펼쳐질 생업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섬세하고 역동적으로 동행하는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은혜의 비추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일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 다. 아멘. 주의 교회.